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지금은 지하철 타고요. 지금 회사에 가는 중입니다.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좀 저녁 같죠? 아침에 비가 많이 왔나 봐요. 예, 그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하는데요.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고요. 제 영상 보시고 오늘 한 주간도 월요일 아침 좋은 이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주말에 회사에 나왔어요.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근데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길가에 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 말 잘 들리나요? 네. 일단 제가 어저께 영상 올렸다시피 KB손해보험이죠? KB손해보험이 15% 인하가 되었어요. 무해지화금평 딱 10%만 50% 아니에요. 100%는 없어졌고 딱 10% 환급형만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죠.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또 인기가 많고 많이 들어오면 설날 전에 조기 마감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꼭 연락 주시고요. KB손해보험은 자녀 어린이 보험이나 뭐 어른이 보험 아니면 성인 보험 모두 다 무해지 10% 환급형만 이제 15%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5%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원 납입을 해요. 근데 85,000원 납입을 하면 되고요. 실제는 15% 할인이 되니까요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요 10만원 다 납입을 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. 이게 큰 장점이에요. 그 나중에 납입기간 끝나면 무해지 환급형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납입기간 끝나고 나서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단지 10%밖에 안 됐지만 내가 납입한 금액이 아니고 15% 더한 10만원 실제 뭐 처음에 산출했던 그 보험료로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. 매우 큰 장점이 있으니까 오늘 설계 받으시고요. 오늘 저도 월요일이라 1월달에 부랴부랴 이제 마일날 DB손해보험 가입한 거 또 싹 정리를 할 거고요. 또 오늘 뭐 20세 미만, 20세 이상 혼합설계 아니면 단독 설계 이런 거 다 설계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저 보호망은 항상 뭐 발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또 변화되는 이 보험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항상 올려드릴 거니까 저 보호망만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제가 좋은 영상 올려서 띵동하고 알람 올리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험이한테 요즘에는 뭐 한 달, 두 달도 아니고요. 매 주차, 뭐 2월 1주차, 2주차, 3주차, 4주차 그 상품이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바뀌거든요. 그런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보험이 아닌가 생각해요. 그런 게 저는 더 보호망한테 가입하셔야 된다. 네. 아,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오니까요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참 좋네요. 예. 근데 날씨는 별로 그게 춥진 않아요. 예, 저희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답니다. 프라임에스에. 네, 저희 사무실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날씨는 하나도 안 춥고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.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 저 원래 비 온 날씨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지금 계속 셀카봉으로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. 옆에 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뭐 예 저 원래 넉살 두껍잖아요. 네. 아 그래서 2월달에 일단은 좀 있다가 또 신상품 올릴 거고요. 따끈따끈한 좋은 정보가 많이 제가 어저께 공부를 해본 결과 신상품이 많이 나왔어요. 그 신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. 저는 좋은 영상 올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. 왜냐면 뭐 다른 설계사분들도 유튜브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정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고 또 기존에 안 좋았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예, 좋은 설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정보 빨리 오늘 되게 바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회사 들어가서 빨리 설계하고 영상 찍고 공부하고 또 이따 10시에 저희 팀원들 미팅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 보호망팀 또 저번 달 다 수고들 하셨으니까 또 시책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 이제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뭘 바빠요. 빨리 그래서 저희 초반은 다 바빠요. 네, 그래서 뭐 2월 1일 2일 이때는 정말로 뭐 그 전달에 뭐 수고리죠. 보험료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해야 되고요. 그리고 뭐 또 신기한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팀 미팅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습니다. 그리고 예, 다른 분들이 또 보험 뭐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유튜브 쪽으로 영상 어떻게 찍는지 좀 이런 거 이렇게 교육도 해달라고 그래서 네이버에 또 강의가 있어요. 거기 서울 사업자 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가가지고 또 교육을 해줘야 돼요. 네, 그래서 또 PPT도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보험 전 바쁜 게 좋아야지 한 번보다 바쁜 게 낫죠. 안 그래요? 네.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니까요. 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또 회사에 뭐 비교 견적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저희 팀장님들 뭐 10년 이상 된 베테랑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연락 주시면 그분들 통해서 설계해 드릴 거고요. 또 가입도 시켜 드릴 거예요.
나중에 보험금 청구나 무슨 일 있을 때 저한테 연락주세요. 제가 보험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해서 보험금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될 때까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. 네,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. 저 보험왕은 네, 저 나이가 81년생이에요 네. 어떤 분은 생각보다 많이 드셨네요. 어떤 분은 생각보다 좀 덜 드셨네. 이렇게 생각보다 덜 드셨네. 그럼 제가 얼굴이 좀 늙었다는 건가? 네. 아무튼요.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41살인데 앞으로 10년, 20년, 30년 더 일할 수 있어요. 저 에너지가 넘치니까. 예.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젊은 쪽에 속하니까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. 많은 분들이 보망이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? 저요. 백발 머리 백발 됐다까지 할 겁니다. 우리 저 자녀 3명 키우잖아요. 셋 중에 한 명은 대물림을 하려고요. 이제 고위분들 끝까지 유지해서 그 고위분들도 나중에 자녀가 날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 같이 좀 인연 쌓아서 끝까지 관리해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. 항상 최선을 다하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지금 회사 들어오고 있어요. 힘드네요. 네. 요즘에 또 살쪄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 회사에 일찍 왔네요. 일찍 온 사람 몇 명 있어요. 항상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항상 일찍 오고 열심히 하는 팀장님들이 몇 분 있답니다.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할 거고요. 예, 자 여기 예, 제가 얘기했죠. 여기 있다고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그래도 너무 좋네요 기분이. 네. 오늘 또 이 월요일 아침이니까 또 보호막 믿고 한 주간도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한 주 보내시기 바래요. 좋은 영상 올려드릴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저 보호막 실수 많이 해도 이쁘게 봐주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안녕.